장호 씨가 시내버스 난폭운전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행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과속이나 급정거 같은 운행 습관도 분석하고 고장 발생 위험도 예측할 수 있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고개 운전을 일삼던 시내버스. 난폭운전이나 무정차는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2년 전 창원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도 서비스 개선이 주된 이유입니다. 브레이크를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밟아가지고 그냥 끄떡끄떡하니까 멀리가 날아 안 하던 멀리가. 버스 운전석 옆에 달린 손바닥 크기 작은 단말기, 과속과 급정거, 공회전과 급회전 등 버스의 위험한 운행 정보를 5초 단위로 실시간 수집합니다. 전국에서 처음 창원시가 도입한 지능형 시내버스 모니터링 장비입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는 시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모니터링에 바로 활용 가능합니다. 운전자의 습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운전자의 그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그 운전자에 대해서 교육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가지고 한 달에 서너 건씩 발생하는 주행 중 멈춤 사고, 버스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차량 정비에도 활용됩니다. 배터리와 엔진, 냉각수나 배기 등 데이터를 모아 정상 기준에 못 미치면 인공지능이 고장 발생 위험을 미리 예측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가지고 AI가 어떤 차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지 그걸 갖다 추천을 갖다가 해주는 거죠. 지난해 창원 시민 500명이 시내버스를 타고 평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78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한 새 분석 장비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